자, 깍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6월달 모의평가가 끝났는데 다들 잘 봤나요? 이렇게 질문하면 되게 부담스럽죠? 네, 다 잘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베트남어 시험 어땠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제 6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하거나 혹은 5월달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예 시작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채점해보는 기준은 될 수 있지만 뭔가 이렇게 등급컷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시험이긴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결론만 얘기하면 이번 6월 모의평가 베트남어 1은 굉장히 쉬웠어요. 네, 작년 수능에 비교해서 작년 수능에서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이 다 없어지고 기본으로 딱 돌아가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아마 이제 준도를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 쉬웠다는 게 선생님 당연히 쉽죠. 선생님 베트남어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한번 공부를 다 해보고 다시 6월 모평을 풀어본다면 아 정말 쉽게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쉽게 나왔지만 이 베트남어의 각 유형별 특성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서 내가 공부한 게 보상이 받는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수능에서는 6월 모평보다는 살짝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이제 앞으로 더 신유형이 나오는 거는 이제 9월달 모의고사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베트남어는 6월달, 9월달, 그 다음에 수능 이렇게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자,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긴 쉬웠지만 어떻게 쉬웠는지 파트별로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발음 파트. 보통 1, 2, 3번이 발음 파트죠. 성조 문제와 철자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틀리면 고소하겠다라고 하는 자음 철자 문제. 이제 여기서 이제 세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은 쉬웠어요. 네, 발음 문제도 굉장히 쉬웠어요. 자, 일단 그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그림을 다 보여주면서 단어 세 개를 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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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자를 빼어서 만들 수 있는 단어를 이제 고르는 식의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철자를 고르게 되어서 그 그림 세 개의 단어 중에서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정도로 문제가 나왔어요. 네, 굉장히 쉬웠겠죠? 자, 그 다음에 성조 같은 경우도 이제 두 글자가 들어가고 명사가 아닌 게 나오면은 사실은 성조는 이제 많이 찍게 돼요, 친구들이. 자, 하지만 이번에는 딱 한 글자짜리가 나왔고 이제 뭔가 성조 문제의 아주 기본인 이제 과일 파트에서 나왔어요. 자, 성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형용사에서 나온다, 두 글자짜리 동사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모든 성조를 다 외우고 있는 친구들은 맞출 수 있지만 이 성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친구들은 찍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명사에서 나왔다는 거는 성조 문제를 좀 쉽게 내서 이 친구들의 점수를 주겠다라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쉽게 과일 파트에서 나왔어요. 선생님이 강조한 대로. 자, 그 다음 그래서 발음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쉬웠다. 자, 그리고 어휘 문법 파트. 사실은 성조가 이제 주로 킬러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이제 문법에도 킬러 문제가 주로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제 문법 문제도 굉장히 쉬웠죠. 자, 문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휘랑 문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어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자, 정답은 굉장히 찾기 쉬웠는데 2018학년도 수능 대비 선지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선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다 공부를 한 친구들은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긴 했지만 조금 깊게 들어가는 거. 예를 들면은 뭐 호텔이다 그러면 일반적인 어휘들에서 문제를 내면은 우리가 바로 맞출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 더 들어가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암기를 한 친구들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선지가 조금 어렵게 나왔어요. 이 부분이 조금 네 이번 6평이 조금 특별한 점인 것 같아요. 자, 문법 파트는 정말 쉽게 나왔어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킬러 문제가 없어졌고 또 어순 문제 같은 경우도 문법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문법을 다 암기를 해서 그거를 기억해낸 다음 어순을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거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이렇게 푸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렇게 헷갈리게 돼요. 어순은 찝찝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문법 요소 없이도 풀 수 있도록 문제가 나왔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종별사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 같은 경우는 여러 종별사가 수능에 다 나왔기 때문에 그 우리 불규칙이라고 하죠. 꼰이 들어가는 종별사. 그래서 조금 딱딱딱 떨어지는 종별사 문제가 아니라 이 예외인 종별사가 나왔었는데 이번 6평에서는 그냥 종별사도 기본으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변별력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 6평은 어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요. 자, 그래서 문법, 어휘 부분도 굉장히 쉬웠다.
자, 그다음 회화 파트. 원래 회화 파트는 여러분 점수 받치죠? 그래서 특히 2등급을 원하는 친구들은 회화 파트만 다 맞아도 이제 2등급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회화 파트를 주로 공략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회화 파트는 사실은 난이도가 어렵거나 난이도가 쉽거나 사실은 비슷한 형태로 단어 몇 개가 좀 들어갔다 나갔다 하기 때문에 점수를 따기 쉬운데 역시 쉬웠어요. 간혹 새로운 단어가 추가되긴 했지만 이 새롭게 추가된 단어도 사실은 굳이 없어도 문제를 다 풀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회화 파트에서 조금 문제를 틀릴 수 있는 게 좀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풀어야지 되는데 이번 나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깊게 이해하지 않아도 정답이 딱 보이는 식으로 나왔어요. 결론은 쉬웠다. 자, 그다음 문화 문제. 자, 문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2등급을 역시 또 노리는 친구들이 혹시 내 1등급까지도 한번 해볼까라고 도전해서 조금 단어를 많이 외워서 이제 문화 파트에 도전을 해요. 근데 이번에 문화 파트는 세상에 5개 중에 한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지 않아도 이 힌트로 준 단어 가지고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내주셨어요. 사실은 여러분 6편 같은 경우는 이 9월과 수능을 준비하는 단계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쉬운 거는 수능에서 물론 이렇게 나와주면 고맙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기 때문에 아 그냥 이런 식으로 유형이 나오니까 내가 단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해하게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진도가 다 나가지 않았는 거를 다 알고 계시는 이제 출제자님들께서 조금 그것도 고려해서 문제를 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문화 파트도 쉽고 너무너무 쉬웠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어쨌든 베트남어는 문법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따로 정리해 주는 게 실전 강의에 있지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단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문법을 공부하지 않아도 단어만 가지고도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제별 어휘를 연습하자. 특히 6평에 나온 단어들은 주제별로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잘 활용해서 문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평을 가지고 복습도 많이 하고 문제도 계속적으로 풀어보면은 이 수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